안녕하세요. 이주님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지에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 저희 집에 온 일주일째 된 길랑이 새끼입니다. 이름을 오다가다 지으려고 했는데 오다가다 우연히 둘 중에서 우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길랑이들 길에서 밥 주는 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는데 집에서 키우는 거는 뭐라 합니다. 뭐라 하는데, 지금 저희 집에 온지 일주일 된 우연이입니다. 이름을 우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쁘지에, 여러분. 잠잘 때는 저랑 우리 강아지 짱도구랑 같이 잡니다. 같이 자는데, 아직까지는, 일주일째, 아직까지는 저희 남편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는데, 지금 무탈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냥이들은 아이들 밥 주는데 저희 남편이 가끔씩 한 번씩 따라갑니다. 겨울에 날씨가 되게 추울 때는 한 번씩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무섭고 바람 소리 무섭고 춥고 이럴 때는 저희 남편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동행을 합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원래. 어직하면 동물들이랑 같이 살아라고 말까지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유치님 여러분 항상 이 부족한 최정희 TV님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사천 시간을 채운다고 제가 무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무리를 해서 그러는가 제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를 해서 그러는가. 여러분들 제가 밤에 한 번씩 저희 짱도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못잘때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정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들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해 토끼다 선플라워님 감사합니다. 깃털 부인 이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케이 기타 건반자님 감사합니다. 노란장미님 감사합니다. 화평비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